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밴드 It's My Turn이라고 합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윤조라고 합니다.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는 퍼디라고 합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원경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포부를 그냥 직관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뭐 비유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말로 팀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음악은요, 조금 밝고 신나는 음악과 좀 락밴드의 느낌과 그리고 팝의 느낌이 조금 잘 섞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곡들이 많습니다. 작곡은 여기 있는 퍼디와 제가 같이 작업을 하고요. 편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셋이서 같이 진행합니다. 곡의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적지 않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상황을 좀 대변하는 느낌을 좀 비유적으로 그린 노래들도 좀 있어요. 조금 센 락 장르가 발매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 지금보다요? 네.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 뭐 잠깐만. 안 그래도 그런 일이 살면서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퍼디한테 조금씩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좀 더 강한 곡을 낼 수 있게끔 물밑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음악부터 뭐 다 감의 수공업인데 앨범 커버를 만들잖아요. 폰트를 다운을 받잖아요. 한글이 안 돼. 한글이 안 되는 폰트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겸사겸사 이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밴드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보컬이 제일 중요하니까 윤조를 먼저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밴드면은 둘이는 안 되고 한 명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생각을 하다가, 저기 드럼 치는 문경 이 형인데 저랑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학원에서 만난 사이예요. 되게 오래된 사이예요, 다. 아주 그렇게 모아서 그냥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복싱을 한 3년 반 하다가 지금 헬스로 바꿔가지고 또 헬스에 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제가 복싱을 하면서 형을 또 전도해서 형도 복싱을 같이 하고. 헬스는 어떤 거 위주로 하시나요? 네, 이제 두 달밖에 안 돼서. 네, 헬린입니다. 네. 거의 홈트레이닝이나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복싱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음악 활동 이외에는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본 넷플릭스 추천작 있을까요? 추천작은 최근에 본 것들이 조금 다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작품을 아쉬웠을까요? 이거 얘기하면은 그러면 인생 작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옛날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영화가 이제 트루먼 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럼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을까요? 짐 캐리가 마지막에 세트장 나가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지난 파트 1을 좀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에 나가는 그 용기를 좀 보고 많이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이런 단독 공연의 공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에 밴드가 진짜 많은데 그 밴드의 일원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평일에 이제 직장 끝나고 그리고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연장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좀 자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4월 29일 날요, 저희 It's My Turn의 What Can I Do라는 싱글이 발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또 간간이 공연들이 잡혀 있어요. 당분간은 좀 공연 위주로 좀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재충전이 되면 그때 또 앨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BDM 플레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